이렇게라도 남겨야지. 아, 참. 송창훈 총장님께서 손바닥도 이렇게 따주시고 하면서 또 한 번의 온정을 느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아프든지 말든지 아유 왔으면 왔지 뭐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. 저희는 다 환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정말 사람집 냄새가 나는 곳이 봉숭아학당인 것 같아요. 아니 봉숭아학당이죠. 입니다.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좀 감동도 하고 가슴도 설레고 아유 또 저는 여기 자꾸 숨이 왜 자꾸 눈물이 나죠? 눈물샘이